많이 내려왔어요. 들어가신 가격이 23,000원이요. 이 앞에서 하셨네요. 23,000원이면 아이구나. 자, 재무구조 한번 보고요. 자, 실적은 양호해요. 프리미엄도 별로 없고요. 물 타세요. 물 어디에서 타시냐면요. 지금 21선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꺾였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오죠. 강덕호님. 그죠? 강덕호님은 권유성 씨. 권유성님, 맞죠? 지금 21선이, 이평선 아세요? 권유성님, 이평선이라는 거 알면 1번. 이평선 안다. 이평선은 나 안다. 이평선 알아요? 네, 알아요? 그러면요. 권유성님이, 네. 네, 그러면요. 지금 21선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권유성님이,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 21선이 이제 지수가 권유성님이. 좀, 네, 지수가 좀 더 내려올 수 있으니까 권유성님은 지금 손절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손절 절대 포기 못 하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잃어서. 이거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올리는 종목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21선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우상향을 틀 거예요. 내려왔다가 우상향 틀면요. 권유성님이 네 감사합니다. 네, 우상향 틀면은 물 타세요. 물 타면요 1차적으로 여기까지는 가요. 이 자리까지는 2만원까지는 올라가니까 반전은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물을 타면 단가가 줄어드니까 2만원만 가도 번전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21선이 우상향을 틀면은 1차적으로 17,000원 이 자리를 먼저 17,500원짜리 17,500원부터 먼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만원을 갈 건데 여기서 물을 타시면은 물 타면은 예를 들어서 현재 14,000원이니까 뭐 한 평당가가 15,000원에 예를 들어서 물을 탄다 그러면은 평당가가 확 줄어들 거예요. 그죠? 물을 타시면은 17,500원에서 1차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고요. 일단 1차적으로 17,500원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걸 뚫고 여기까지 갈 수 있는지 2만원까지. 자, 왜 그런 현상이 나냐? 얘는요 여기서부터 이제 매집을 할 거예요. 그러면 많이는 안 올려요. 많이 올리지를 않아요. 올렸다 뺐다 하다가 한참 뒤에 가요. 그러면 매집 상단에 나와야 되거든요. 고생을 하니까 매집 상단에서 나왔다가 매집 하단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번전이 오면은 나왔다가 팔았다가 다시 얘가 하단을 매집 하단을 만들어주면 그때 타이밍을 이 정도 아니면 이 자리에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야 다시 얘를 복수를 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머리를 그렇게 두시고요. 나는 여기서 돈 딸 생각하지 말고 번전에서 일단 나왔다가 복수는 추후에 한다는 개념으로 싸우시면은 권유성님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싸우세요. 아셨죠?